네, 이재명의 운명 이제 초읽기에 몰렸는데요. 이재명의 지역 화폐도 아이, 터지죠. 그럼요. 지역 카페가 지금 이 마지막 부로 마지막 첫 대장동인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제 처음 이 고소가 이제 지역 카페의 원조였었던 상권 활성화 재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아마 다른 거돈다 막히고 지금 남은 게 지역 카페인 것 같은데 지금 지역 카페라는 말이 좀 모순 있어요. 원래 이제 상품권이잖아요. 상품권은 상품권이에요. 저이 온누리깡 이깡 이거 벌써부터 이깡 깡이 이게 상품권의 문제가 깡이에요. 깡 깡으로 착복한 돈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의 어떤 주머니를 지금 탈탈 털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 이 깡으로 착복한 돈 매달 조사에 환수한다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 중기부는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이런 것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상품권의 종류들이죠. 예, 다음 것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말이 많죠. 지금 이거요 도지사마다 지역기금 끌어다 써서 부담해요. 도지사마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해놓은 거죠. 이재명이지. 이재명이 쏴지른 거죠. 지금 이재명이 쏴지른 거를 지금 김동연이가 막아주고 있는 거죠. 원수미처럼 이재명이 쏴지른 거 원수미가 막다가 깜빵 갔는데 제가 볼땐 김동연 씨도 계속 그러다가. 그래서 뭐 깜빵가. 은수미처럼 깜빵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를 안 내놓는데요. 은수미도 자료 안 내놓다가 나중에 깜빵 갔잖아요. 예, 지금 뭐 경기도 곶감만 빚더미예요, 지금. 엄청나게 빚더미래요.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다음 커트요. 자, 이거 지금요. 그리고 이거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타와 가지고 경기도 지역 화폐 국비 반납이 260억 원. 이거 양평 같은 경우 집행이 빵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헌금으로 주면 나간대. 이걸 그냥 그렇게 상품권으로 줄 적에는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민주당 애들 빼고는 이런 데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동네는 또 많다는 거죠. 이제 돈으로를 안 줘요. 돈으로 안 줘가지고 돈으로 줬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저기잖아요. 조강한 그 시장이잖아요. 이재명 남양주. 남양주 시장. 그때 붙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상품권으로 줘야 되나? 돈이 더 필요한데. 돈 줬다가 뭐, 그 탈다 털리고, 깜빵까지 갔다 오고, 무죄 나왔지만, 얼마나 옷고로 치르고 고생했습니까? 예, 다음 것도요. 비리가 많아요, 이 지역화폐. 지역화폐예요. 자, 이게, 다음 것도요.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도요, 지금 계속 결제액이 2년 만에 절반 뚝.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야. 왜? 소상공인을 위해 가지고 쓰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가면. 어디다 쓰냐, 뭐, 학원비 결제, 뭐, 이런 걸로 막 쓰이지. 실제적인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체감이 안 된다더라고요, 다음 것도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것도 계속 돈을 안 내주겠다, 이럴까, 어? 자, 거기다가 지금 뭘로 하고 있냐? 그게 무서워지고 있어요. 자, 금테크. 금테크. 이거 금 사는 데도 쓰려고 하고, 깡하겠다는 것들 아니야, 지금. 까는 거네. 깡하겠다. 이게 처음 나올 적부터 이게 이 조폭들 자금, 그러니까 어둠, 비자금 뭐 이런 걸로 쓸수 있다라고 계속 말이 나왔었거든요. 20% 캐시백에 금테크 수당 골머리. 이거 계속 문의. 이거 이재명이가 가는 곳에 이재명이가 떠드는 곳은 다 이거 뭐니 뭐니가 없으면 얘는 해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을 떠든다. 그럼 다 이거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이재명 수근 10여 년을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떠들면 다 돈이에요. 예, 다음 것도요. 뭐라도 다 엮여 있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엮여 있어요. 자, 이게 지역 화폐 부정 유통 단속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깡이 자꾸 난무하니까 이 깡이 문제라는 거죠. 예, 다음 것도 이게 깡만 문제냐? 이거 막 중국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역 화폐. 자, 이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을 이제 안 주겠다. 이게 이제 국비도 지불이 되니까 이제 안 하겠다 하니까 여기서 내놓으라고 매일같이 땡짜 놓고 그러잖아요. 이제 왜냐면 이재명의 자금 줄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걸 막고 있는 거죠. 다음 것도요. 그리고 이 코나이 지역화폐 위탁업체. 예. 자, 이거 코나이 보세요.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 10조 원 추가를 해달라고 지금 뭐 2조 원의 이재명의 포퓰리즘. 이재명표 지역화폐예요. 10조 원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거 누가 주냐고요. 다음 것도. 다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지역화폐는 제2의 대장동이라는 거죠, 이게. 자,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빵원.
대통령이 안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맨날 돈 달라고 땡깡 넣는 거야. 어, 이거 다 돈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돈 달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은 국민을 생각해요. 자기들한테 뭐 득이 되니까 아주. 예, 다음 커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밉죠. 빨리 탄핵시키고 싶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 이재명 표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세금으로 왜 얘를 먹여 살려요? 그렇잖아요. 다음 커트. 이 지역 화폐도 문제지만 이 코나이도 굉장히 문제예요. 자, 이거 코나이 이거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자, 이거 11월 10일 날 기사예요. 사회 환원금 55억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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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은 거? 어, 오리. 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디로 이 코나이에 누가 있어요? 이거 저 고소했던 마술사 있는 거잖아 거기. 저 고소하고 성남시청 주무관을 거쳐 코나이 상무가 이상하고. 공중부양 마술사가 여기로 갔어요. 그 돈 처먹는 마술부리나 보지? 아니 그 사회환원금 55억이 오리무중이래. 오리무중. 오리를 길르는 거야? 닭 잡아먹고 오리무중 내밀어. 그러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야. 여기 그리고 코나이 이야기만 나오면 여기 경기도는 묵묵부답. 자료도 안 내줘요. 이재명은 예전에 자료 내느라 불태워버려요. 그냥 자료 삭제 안 내나 그냥. 자료 폐쇄. 아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갔는데 자료도 안 내놓고 안 내놔 그냥 배째라요 그냥. 아 배째라 그러면 잡아다가 넣고 배째해야지. 왜 배도 안 째? 배도 안 째요. 다음 어? 같아요.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미치고 팔짝 뛰죠. 그리고 경기도 남부경찰청 좀 한통 속이었잖아 지금까지. 아니 분당경찰서와 남부경찰청만 가면 이재명 사건은 그냥 한마디로 블랙홀이에요. 분당경찰서장이 어디로 갔어 나중에. 쌍방울의 그 간부 배상윤이 소유한 그 KH필룩스 배상윤이 소유한 하얏호텔 이사로 갔잖아요. 분당경찰서장. 그런 곳이에요. 자,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코나이 그러니까 지역화폐 위탁업체니 코나이 이재명의 코나이 어? 소환해서 김동연한테 너 이거 코나이한테 왜 이재명 때도 코나이한테 어? 위탁업체로 코나이로 했는데 왜 너도 코나이냐 어 이거 어 이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러면 맨날 애들은 똑같아요. 어 공정하게 했다고 맨날 공정하게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적자 회사였어요. 굉장히 이거 좀 올려보세요. 이거 어느 정도 적자 회사였냐 망하는 회사 살려준 거 아니에요. 살려준 정도가 아니에요. 예, 올려봐 주세요. 예. 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김동현이도 저 흘나게 생겼네. 큰일 났어요. 이거 좀 쭉 올려봤어요. 쭉 이거 보세요. 여기 나오죠. 이거 자 이거 농협에 농협도 참여를 했는데 자 이 정상 평가를 맡았던 제한 평가 위원회 7명 중 6명이 코나이에 점수를 줬는데 이 평가 위원회 7명 중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재명의 성남 식구들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코나이로 선정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제한평가위원회 양력 여기서 내가 강원수 한 명은 내가 찾아냈어요. 자, 이 채점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왜 농협 그 든든한 농협을 제치고 코나이가 선점이 됐는지 이 평가위원회 양력과 채점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얘들은. 자, 어 이거 적자 회사한테 왜 몰아줬느냐 안 준다니까요 얘들은 지금까지. 그 다음 것도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수원지검장이 자 코나이 자금 운용 과정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지금 이 코나이로 고발건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최근 4월 달에 무혐의로 또 줬었어요. 이거 집 가기만 하면 무혐의인 거예요. 이건 또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거 쭉 올려봐 주세요. 아니 가기만 하면 무혐의예요. 나는 진짜 내 정신병원 사태도 그렇고요. 아니 고소만 하면 다 기각이고 맨날 무혐의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자 이게 쭉 불러봐. 자 이거 보면서 자 이거 낙전 수입도 코나이로 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 쭉 올려봐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원래 처음 했거든. 몇 번 고소한 것도 다 기각되고 이 다시 고발한 거. 다시 고발한 거. 직접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혐의 없음으로 경찰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경찰한테만 가면 다 혐의 없음이에요. 이재명의 성남 분당경찰서, 성남경찰서, 중앙경찰서는요, 그냥 이재명 대변인실이에요. 이 남부경찰청까지. 자, 그래서 지금, 자, 수원지검에서 지금 맡아서 경찰 혐의 없음 때린 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이 코나 이 우혹도. 이거 정말 진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거 최근에, 뭐 국정감사하면서 다시 되고 있는 코나예요. 수사는 지금 하고 들어간 지금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다시 하고 있다고. 경찰이 혐의 없다고 때린 거를 지금 수원지검에서 다시 새롭게 또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번째냐고 이게.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나 묘비명 새기겠어. 묘비명. 묘비명 새기도 이거 마침표를 못 찍겠어요. 다음 것도요. 도대체 몇 명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 돈에 관해서. 자, 이 코나이가 지금 뭐까지 하고 있냐면 택시, 엠미터기 사업. 문재인 정부를 비유했다. 이거 별거로 다 해요. 이 코나이가. 자, 이거 보세요. 자금 세탁이 의심이 된다. 이 자금 세탁해서 누구한테로 갔겠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네한테 몰아줘서 되게 얘네들은 그 혜택을 받아서 자기네만 혼자 꿀꺽 하겠어. 이재명이 이거 혼자 먹고 가만 놔두겠어요? 욕으로도 그냥 기절시키는 애인데. 그렇잖아요. 자, 코나이가 검증받지 않은 택시 엠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재명 옆에만 가면 돈 떼도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무조건. 이거 보세요. 지역 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코나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엠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엠미터기 운영 과정도 특혜가 의심되는 지역 화폐만 아닌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택시 엠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했다. 거기만 가면은 아니 해경이 비서만 해도 공시지가 80억. 아니 뭐 상가 건물 있고 막 이래요. 아니 코나이도 코나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강원도에 호텔도 하고 이거 보세요. 택시 엠미터기 사업도 하고 뭐 이게 몇 개를 하냐고요. 다음 것도. 그러니까 그 돈들 뒤로 챙겨서 누구한테 주냐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다. 대장동 제2의 대장동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다음 것도요. 이거 정말 파헤쳐지고 이거 이재명이 자금줄이다 이렇게 봐. 아니면 김동연이가 이재명 떨어지면 혹시 내가 좀 대선 후보로 오르지 않을까 해서 지가 먹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감옥 가는 거 저것도 거지. 웅큼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감옥 가는 거지. 저것도 웅큼하게 생겼잖아요. 운수미도 감옥 갔잖아요. 자, 무죄를 계속 주장해온 이재명인데 두 개의 1심 선고 중 생중계 원활할까? 이 코나이를 저격해온 주진우의 생각인데 지금 뭐 무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판사들 뭐 경호를 좀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네. 쉽지는 않은 상황. 이재명 1심 판사들. 판사들 지금. 그거 경호해야 돼요. 그리고 경호한다고 신변 보호한다고 네. 아주 공표를 해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들 못 붙어. 네, 그렇죠. 이재명 지금. 주변에 무슨 이게 저 이상한 놈들이 많으니까. 이거 보세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에서 코나이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어요. 지금. 왜냐하면 군포 M1이 선수금 이자 수익 반환을 안 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소송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뭔가를 많이 착복을 했나 봐요. 이게 이 정도로. 그러면 이게 지금 불꽃이 돼가지고요. 각 시도마다 지금 코나이 상대로 소송이 줄소송이 이어질 거라는 소리도 있어 지금. 뭔가 많이 뛰어먹으니까 다음 것도. 이거 그냥 직접 하지 않고 왜 이걸 또 대행사로 두냐고요. 그래. 얘 하는 수법이 항상 그래요. 다음 것도. 자 그리고 이것도 이 사람도 희한하더라고요. 호텔뿐만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자 코나이 조정일 회자 더 한옥 헤리티지와 아트 마이닝으로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문합. 한옥은 또 왜요? 이거 호텔도 지었어요. 이거 한옥 호텔 하면서 그리고 자 그러면서 미술시장 이거 돈 자금 세탁에 아주 거기 그거잖아 저기 누구지 그거 그 정성호 부인 그것도 보면 그림 그려가지고 그 어디다가 하고 막 이러면서 떼돈 벌었잖아요. 네. 미술시장까지도 한다는 거 이게 이거 미술시장의 생태계도 꿈꾼다
이거 다 돈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이거 얼굴. 이거 좀 돈 밝히게 생겼어요. 이분이. 진 사람 누구야? 어, 이 사람이 조정일 씨예요. 어, 코나이. 코나이. 나 대표 이사 조정일. 어. 이 사람이 성균관대 출신이요. 김만배하고 같은 성균관대. 김만배. 어, 어, 이 성균관대 출신들 아니에요. 야,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떼돈을 벌었는지 강원도에 호텔도 지었어요. 이 호텔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이 얘네도 호텔 사업들도 많이 해요. 호텔 카지노 뭐 호텔 카지노 지역 카페 자금 세탁해가지고 뭐 무슨 그 뭐지 그 비트코인까지 막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 것도요. 자 이거 또 내년에 지역 카페 3조원 더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그리고 좋은 애 조단이야. 자 이것도 문제지만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어. 중국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됐냐 이거 한번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자. 갑자기 지역화폐 대행사가 코나이가 이재명과 유착으로 멀쩡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려봐 주세요. 이 기사가 좀 골 때리더라고 이거 보니까 좀 올려봐 주세요. 쭉. 자 이거 자 카드 만드는 회사였다. 버스카드나 교통카드 만드는 회사였었다. 당시 적자 기업으로 상장 폐지 서류라서 6개월 시한부 상황이었는데 경기도와 계약을 맺으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 어, 다음 것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물들, 예, 다음 것도요. 자, 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다. 결국은 중국이야. 이 모든 거는 중국몽이에요. 예, 다음 것도 쭉 올려봐 주세요. 여기에, 여기에 중국. 자, 이거 중국과도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자, 이러면서 이 해외 자금이 유출이 됐다. 어, 여기까지 해서 특수화된 수사가 들어왔다. 이 박병국이. 이 코나이, 예, 박병국이 아시죠? 네. 이 박병국이가 중국 비밀경찰 동방명주를 드나들던 사람이다. 원래 코나이의 중국 그 이상가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자, 이 경기도 경상원으로 들어오고 마술사가 코나이로 가면서 교차 채용을 했죠. 자, 이 동방명주 사장과 이 사진도 찍고 중국 비밀 동방명주를 드나들고 어? 그러고 중국 비밀 경찰 의심받는 동방명주 이 동방명주 이 사장이 또 누구랑 아 그 박병국이가 누구랑 친했냐면 최우양이 최우양이가 뻐꾸기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뻐꾸기 최우양이가 누구냐 만배한테 그 오토바이 헬멧맨 뻐꾸기 쌍방울의 부회장 쌍방울 부회장 다 쌍방울도 이재명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뻐꾸기 형한테 난 뻐꾸기 형이 왜 뻐꾸기 형인가 했더니 박병국 뻐꾸기. 아, 뻐꾸. 박병국. 병국. 그러니까 뻐꾸. 그, 어, 뻐꾸. 응, 뻐꾸기 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이 자금이 특히 지역화폐 같은 거 중국에서 엄청 그냥 지역화폐는 그냥 막 들고 갈 수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이게 예, 다음 것도. 그래서 중국하고 굉장히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러면서 충전금도 빼돌려 회사채에도 투자하고 자 이래가지고 이거 중국으로도 이 지역화폐가 굉장히 많이 가서 이거 카드깡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중국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중국하고도 굉장히 이재명이 중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뭐 중국 뭐 사업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했는데 이거 정말 이게 중국이 심어놓은 간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 정말 중국 사람들한테 뭐 중국한테 잘 보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 시절에도 중국을 그렇게 자주 가고 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수상하다. 이 코나이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재수사하고 있다니까 수사를 하고 제대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김사랑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세요.